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키우던 풍산견을 파양해 놓고요. 유기견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문재인의 그 이중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요. 이게 그 뭐 200만 원인가 달력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전액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것처럼 후원할 것처럼 했는데요. 거기에 그 유기견 단체 지원 계획 문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작했는가?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시작을 했죠. 문다혜가 대표로 있는 뭐 출판사인가 출판기획사가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 다다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가 12월 8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목표액이다 하면서요.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 하면서 유기견 단체 기부 계획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평온하고 담담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이 프로젝트에 담았다. 그 마음을 유기동물을 보듬고 보살필 수 있게 유기견 단체에 보낸다.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인 꽃순내 지킴이와 유기견 없는 도시 두 곳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8년 10월인가요? 평양에 가서 김정은 만나서 풍산견 곰이와 송강이 두 마리를 받아와서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요. 그 청와대 예산으로 잘 먹고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고 돌아가기 직전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는데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국가기록물인 풍산견 곰이와 송이를 전직 대통령 기관 문재인 전직 대통령 그 기관에 위탁해서 키우게 되는 뭐 그건데 다만 왜 정부에서 이거를 양육비를 안 주느냐 해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어떻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키울 근거가 없다. 키울 근거는 있었죠. 돈만 지원이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파양을 해가지고 경북대 수의과 경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미아 송강이는 거기서 병치료도 받고 한 달 정도 입원비만 한 돈 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고요. 엊그제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근데 그게 진심이 호도됐다. 그러니까 문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때 그 파양을 하면서 좀 나쁜 놈이 됐으니까 그건 아니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달력을 제작 판매하고 거기서 남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래갖고요. 어젯밤 현재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대깨문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기본적인 숫자는 되다 보니까 후원자가 3,000명이 넘었고요. 모금액도 8,000 뭐 한 4,500만 원까지 치솟은 것 같습니다. 원래 200만 원이 목표 금액인데 40배가 넘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펀딩 시작 하루 만에 고 9일이죠. 지난주 9일에 그거 동물단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대신 펀딩 첫날 기재한 기부 계획은 이 크라우드 펀딩 이 온라인 플랫폼인 텀블벅 규정 위반, 텀블벅 규정 위반으로 삭제 조치되었음을 알린다 하는 건데요. 이 텀블벅 심사 기준을 보면요. 다른 곳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부금 모으는 거라든가 홍보 목적일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모금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이 그런가? 아, 그렇지 않은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 텀블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기본 취지가 창조적인 시도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지 어디에 기부할 목적이라든가 뭐 뭐를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가 안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한 건지 알고도 시작한 건지. 근데요 그 문다혜가 대표로 있는 그 출판사 측 관계자가요 어제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신들이 텀블벅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처음에 소개글을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린 지 하루 만인 지난주 금요일 9일에 텀블벅에서 연락이 와서 이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삭제하게 됐다. 그러나 이 문다혜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관계자가 펀딩 목적 달성 후 남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창작자의 재량이다. 그래서 문다혜 대표는 당연히 본래 계획대로 기부할 것이다. 또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친절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라서 그 문구를 일단 삭제는 하긴 했지만 원래 취지대로 목적과 취지대로 그렇게 돈을 쓸 것이다. 그럼 지금 뭐 8천만 원이 들어왔다면요. 제작비하고 배송비 그 200만 원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목표 금액. 그러면 7,800만 원을 예를 들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또 보니까 이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보니까요. 창작자의 의무와 책임 여기 사항에는요.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다혜 출판사 관계자가 일부만 그렇게 원래 제작비로 쓰고 나머지 뭐 설명드린 것처럼 기부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창작 목적 달성 및 발송 경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후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문재인이 좋아서 여기에 후원한 사람들이니까 설마 이렇게 한다고 문재인을 상대로 뭐 법적 소송을 하거나 이럴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기부해도 그게 뭐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나 약속 위반이니까 이게 법적 소송해갖고 이렇게 법적 소송하면 이게 뭐 민사 소송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여기다가 모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다혜 측의 변명을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기가 좀 힘들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이곳이 기부 목적의 모금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걸 모르고 여기다 올렸을까요? 알고도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알고도 올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그 이 플랫폼 운영 회사로부터 지적이 들어올 거고 지적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모르고 해갖고 어쩔 수 없다 하고 내리고 그렇지만은 뭐 원래 목적대로 기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뭐 이용 약관에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고 쓸 경우 소송 당할 수도 있다. 아이고 그 기부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부 못 하게 됐네요.
참 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정말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걸 모르고 여기다 시작을 했겠느냐. 저는 좀 솔직히 반신반의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면요. 이제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면요.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미하고 송광이 양산에 데리고 가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거 다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데리고 가서 다 청와대 예산으로 키웠어요. 아, 자기들 개인 비용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한때 탁현민이 김정숙이 뭐 옷, 의상, 그 제작비가 어디서 나는가 했는데 뭐 심지어 반려견 뭐까지도 다 사비에서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려견 식비까지도 그게 아니었어요. 이 고미와 송광이, 고미와 송광이 얘들은 청와대 예산으로 다 그때 치료도 받고 식비도 충당하고 있었고요.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하는 문재인이 옛날 양산집에서부터 키우던 노견 그 마루라고 하는 숙회도 아마 거기 같이 묻어갖고 같이 먹고 뭐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사료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여기 그 사파, 달력에 사파를 그려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닉네임이 페블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다이가 이제 뭐 페블갭이 하고 뭐 협업을 했다 이런 것도 밝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낙연 지지자랍니다. 이낙연 지지자래갖고요. 또 이재명 쪽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 페블갭이 사파 그려준 사람. 이 사람의 트위터 친구 목록을 보면 이낙연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 아, 요번에 그 대장동의 정영학 회계사가 이 성남이 지역구인 윤영찬 의원에게 대장동 자료를 줘서 그걸 가지고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딸들이 그 윤영찬 의원 엄청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개딸들이 이거 취소하자. 아, 이거 취소하자. 그래서 그 개딸들 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또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끌리앙 이런 데는 달력 취소하자. 또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똥파리와 손잡은 문다이는 선을 넘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측 사람들은 이제 개딸들은 똥파리라고 해요. 지들이 개딸이 뭐 아이고 똥 묻은 개가 진짜 뭐겨 묻은 개 욕하는 거죠. 똥파리와 손잡은 문다이는 선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무리에게 단한 푼이라도 가면 안 된다 해서 이거 취소하자. 또 한편으로 이런 데입니다. 정말 개싸움이네요. 보니까 이전 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또 개딸들과 이 문다해. 문다해도 이제 개딸들의 공적이 돼버렸네요. 참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인데. 근데 문재인의 이런 행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칼럼을 발견했는데, 매일경제의 노원명 기자가 쓴 에세이예요. 매일경제의 노원명 기자가 일요일에 어제 쓴그 칼럼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중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의 특권권자이면서 바다에 빠진 불쌍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기로 한 모의를 최종 결제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풍산계 파양으로 그의 냉혈성이 재입증된 마당에 동물이 먼저다라는 레토릭을 자기들 스스로 쓰고 있다. 이 달력 소개하면서 문다혜가 동물이 먼저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유형 중에는 알면 알수록 성격의 진면모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문재인이 바로 그런 유형이다. 지금까지 나는 주로 위선자의 프레임으로 문재인을 이해해 왔다. 겉으로 선을 가장해 자신의 추한 속내를 감추려는 노력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위선이 다 폭로되고 나서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종래의 위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라는 식의 막가파식 십니다 하면서 자신이 괴물임을 증명함으로써 상대의 길을 꺾겠다는 의도의
난폭한 위선을 우리는 위악이라고 한다. 위선이 검은 속을 감추려는 심리라면 위악은 드러내 보여 세상과 싸우려는 심리다. 동물이 먼저다 에선 그런 위악의 악취가 풍긴다. 사람이 먼저다가 위선으로 탄로나자 그보다 한술 더 떠 동물이 먼저다. 아, 이런 식의 위악을 한다는 거죠.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부리는 위선이기에 위악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위선자가 아니고 위악자다. 위선자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만천하의 탄로가 되는데 이젠 대놓고 그래 니들 다 욕하려면 욕해.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정도 심리가 돼서 하는 것은 이건 위선을 넘어서 아주 난폭한 자신의 그거 이런 심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위악이다. 저는 이 진단이 아주 정확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유, 하여간 뭐 쓸쓸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